자, 32번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 어마어마하지? 이게 한 문장이야? 사실 한 문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중간에 세미콜론 들어가서 문장이 붙은 거긴 한데, 어쨌든 긴건긴 거니까. 읽어보면은, 당신이 운전을 할때 기억은 vehicle이란 단어가 차량이란 뜻이지. 그래서 operate라는 단어는 뭐 작동시키다라고 해서 그래도 좋고, 운영하다라고 해서 그래도 좋은데, 사실 뭘로 해서 그래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차량을 작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당신의 메모리는 come from 어디서 오냐면, 한 세트의 두뇌 세포에서 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 덩어리. 자, 다음 덩어리 가보자. The memory of how to navigate the streets to get to your destination 하고 이렇게 닫아볼게. 여기가 동사고. 이거 우리 문답 짜면서 많이 했던 건데, get to 플러스 명사하면 어디 어디에 가다라고 해석을 하거든. 이게 기억나? get to? 기억나? 표정들이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이지. 그래서 get to 명사 목적지에 가다라고 해서 그래. 그래서 목적지에 가기 위해 어떻게 길거리를 항해해야 할까? 그러니까 길을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 에 대한 메모리는 spring from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뭐뭐에서 튀어나오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 메모리는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또 다른 세트의 뉴런에서 튀어나옵니다. 자, 한번 크게 끊고, 자,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 The memory of driving rules and following street signs까지. 이렇게. originate 동사. 그래서 driving rule이면 운전 규칙이라는 뜻일 거고, 그 다음에 following street sign이면은 그 도로 표지판들을 따르는 거, 도로 표지판들을 준수하는 거. 그왜 법을 지킨다라고 할때 준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follow를 그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도로 표지판들을 준수하는 그런 메모리는 originate from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another family of brain cell에서 나오는 거래. 여기서 family를 가족이라고 해석을 하지 말고 또 다른 두뇌세포의 모음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거든. 이건 좀 참고를 해보자. 집단이라고 해서 그랬네. 거기 보니까 또 다른 두뇌세포 집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또 자르고 또가. 그리고 나서 thoughts and feelings you have about the driving experience itself, including any close calls with other cars까지 닫고 come from 동사. 그래서 생각과 감정들, 당신이 가지는 뭐에 대해서? 운전하는 경험 그 자체에 대해서. 뭐를 포함해서? 다른 자동차들과의 close call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위기일발이라고 나오네.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가 내가 다른 자동차하고 내 자동차하고 되게 가까이 거의 부딪힐 뻔했어.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인가 봐. 그래서 뭐 자동차 운전하는 경험 자체를 포함해서, 미안. 해석이 꼬였다. 다른 자동차들과의 위기일발을 포함해서 운전하는 경험 그 자체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은 어디서 오냐면 또 다른 그룹의 세포에서 옵니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끝났거든. 근데 지금 총 문장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합쳐진 큰 덩어리거든. 근데 얘네가 지금 다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것 같아. 결론적으로 얘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건 여기서 오고, 이건 여기서 오고, 이건 여기서 오고 다그 말이었다. 다시 봐봐. 자동차를 어떻게 작동할까는 한 세트에서 왔고, 그 다음에 길거리를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는 또 다른 세트의 두뇌세포에서 왔고, 운전 규칙에 대한 메모리는 또 다른 두뇌세포 집단에서 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운전하는 경험에 대한 생각과 감정 같은 것들은 또 다른 세포에서 왔대.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좀 정리를 해볼게. 자, 운전에 관해서. 운전에 관한 메모리는
그러니까 메모리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할까? 뭐 예를 들면 또 도로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규칙에 대해서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그 각각의 메모리들은 모두 다른 두뇌세포에 저장되어 있다.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이거였어. 그리고 이제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되게 이제 이 메모리는 여기에서 온다. 이 메모리는 여기에서 온다. 이 메모리는 여기에서 온다. 이 말을 네 번을 반복하는데 단어를 조금 다르게 썼다. 예를 들면 이건 뭐 굳이 필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눈으로 한번 봐봐. 첫 번째, come from 어디에서 온다. 두 번째, spring from 뭐뭐에서 튀어나온다. 그다음에 originate from 뭐뭐에서 기원한다. come from 뭐뭐에서 온다. 이렇게 come from은 두번 썼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세포를 나타내는 말도 조금씩 다르게 썼어. one set of brain cell이라고 했고 another set of neuron이라고 얘기를 했고 another family of brain cell이라고 얘기를 했고 another group of cell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말을 조금씩 바꿨지. 똑같은 말 하면은 이제 지겹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근데 그걸 문제로 내진 않아. 아이언이 힘든 것 같아. 힘들어 보여. 힘들어? 나도 힘든데. You do not have conscious awareness of all these separate mental place and cognitive neural firings라고 나오는데,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볼게.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아. 의식적인 인식을, 의식적 인식,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할게. 당신은 의식하진 않아. 뭐에 대해서? 이 모든 분리되어진 정신적 작용에 대해서. 자, 펜 들고 밑줄을 칠게. 여기 separate 분리되어 있지.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여기서 오고 얘는 여기서 오고 다 달랐잖아.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야 지금. 분리되어진 정신적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인식적인 뉴런이라는 단어를 형용사로 쓰면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fire라는 단어가 뭐불 이런 뜻도 있는데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걸 발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거 신경세포 발화라고 해석을 하면 돼. 좀 어려운 말이긴 해. 해석을 좀 참고해 볼까? 거기에 해석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지적 신경 활성화라고 나오거든. 내가 발화라고 쓴게 활성화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아,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볼게. 내가 뭐 신경학자는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좀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 활동에 필요한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거든. 신경세포가 처음부터 딱 완성된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많이 하면 얘가 발달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발화라 그래. 발화.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뉴럴 파이어링을 신경세포 활성화, 신경세포 발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이렇게 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당신은 의식하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분리되어 있는 정신적 작용과 인식적 신경 활성화에 대해서 당신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they somehow work together. 그들은 어떻게든 협력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신경세포를 말하는 거야. 그들은 협력을 해.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모하기 위해서, 합성하기 위해서, 합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반적인 경험을 합성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필기는 좀 이따가 해볼게. 일단 계속 읽어보자. 자, 사실, We don't even know the real difference. 우리는 진짜 차이를 알지는 못해. 뭐 사이에서? How we remember,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이에서 진정한 차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we do know,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들이 강하게 intertwined, 뒤얽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돼. 자, 좀 정리를 해볼게. 자, 운전에 관한 여러 가지 메모리들은 서로 다른 두뇌세포에 저장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글쓴이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분리되어 있는 신경작용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분리되어 있는 신경작용이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그치? 요거지?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해. 인식하지는 못해. 근데 but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 but 있지? 근데 우린 알아. 뭘 알고 있냐면 뒤얽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아, 점점 내용이 미궁으로 빠져든다. 자, 설명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쓰면서 편하게 들어보자. 필기 안 해도 되고 말만 들어도 돼. 자, 운전을 하다가 예를 들면 자동차를 작동시키는 법이 있을 거야. 근데 너네들은 운전을 안 하니까 잘 모르잖아. 그냥 가볍게 들어봐. 운전할 때 왼발 뭐 하게? 모르지. 오른발 뭐 하게? 오른발 모르지. 오른발은 왼발은 가만히 있어. 왼발은 아무것도 안 해. 원래 오른발 가지고 오른발 왼쪽에 브레이크 페달이 있고 오른쪽에 가속 페달이 있거든.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가는 거고 왼쪽에 있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차가 멈추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 오른쪽에 이제 기어를 조절하는 게 있어. 학생들은 모르지. 면허가 없으니까. 근데 난 알고 있잖아. 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작동법은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신경세포에 저장이 되어 있어. 자,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도로 바깥쪽에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노란색 선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거 주정차 하지 말란 얘기고 이거 주정차 잠깐은 해도 된다는 얘기다. 그 교통 법규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운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근데 나는 알고 있거든. 얘도 신경세포에 저장이 되어 있어. 근데 지금 다르다는 거지. 서로 다른 신경세포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안 해. 그냥 나는 이게 다 운전에 관련된 거지 뭐라고 그냥 퉁쳐버리지. 신경세포 서로 다른 곳에서 오는 기억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얘네가 뒤얽혀 있다 정도만 알고 있어.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인식을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 더 설명할 게 있나?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너네도 나중에 운전하겠지? 운전하면 재밌다. 근데 사고 한번 나면 이제 운전하기 싫어지고. This is why, that is why, 그래서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어렵게 한다? 그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표현. 자, 그래서로 가자. 그냥 편하게 가자. 그래서 truly improving memory, 진정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Never simply be about using memory tricks. 절대로 메모리 트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니다. 다시. 그래서 진정으로 메모리를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메모리 트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도움이 될지라도 모함에 있어서, 강화시킴에 있어서 특정한 요소를 기억해서 이게 해석을 좀 참고를 해보면 해석을 봐봐, 같이 보자. 그런 이유로, 이게 that's why겠지? 기억력 기술이 특정 구성 요소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글로 해석이 나와 있는데 한글을 봐도 애매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느낌이 들잖아.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줄게. 아니, 괜히 지웠다. 어디다 쓸까? 자, 메모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운전하는 자동차 작동법에 대한 메모리, 그 다음에 도로 위에서의 법규에 대한 메모리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각각 다른 신경세포에서 오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기억력이 좋으면 신경세포에서 잘 꺼내서 자동차 작동법을 잘 기억할 거야. 기억력이 좋으면 교통법규에 대한 신경세포에서 잘 꺼내서 교통법규를 잘 기억하고 있을 거야. 요 말이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가령 뭐 메모리 강화 훈련을 했어. 기억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 훈련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이게 다잘 기억난다라기보다는 요거 하나 잘 기억이 날 거야. 글쓴이가 요거 말하는 거야. 다시. 내가 만약에 기억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했어. 그러면은 너 요거 하나 잘 기억은 나겠지. 근데 너가 이거를 다잘 기억해가지고 운전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거든. 다시 한번 읽어볼게. 그러므로 진정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진정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적어보죠. 운전 전반적 실력 향상이라고 써보자. 운전 실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걸 나타내는 거. 운전에 관련된 메모리 전체를 다잘 기억해가지고 운전을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뭐에 관한 건 아니냐면 네가 어떤 기억력 트릭을 활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기억력 트릭을 말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면 될것 같냐면 이거 하나 말하는 거야. 하나. 하나. 자, 신경세포 1에서 메모리 1로의 이 기억을 잘할 수 있는 트릭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운전 실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게 신경세포 1에서 메모리 1로 잘 넘어올 수 있게 트릭을 활용한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비록 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도움은 되겠지. 모함에 있어서. 특정한 요소를 기억함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지.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잘 외우는 그 요소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너가 이거 트릭 하나 한다고 해서 운전 실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거든. 자, 지금 이게 어려운 게왜 그런 거냐면, 이 진정으로 메모리를 향상시킨다라는 말을 보고, 이게 이거구나라고 연결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 근데 지금 맥락상 봤을 때 저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 이거야라고 어느 정도는 외워도 괜찮아. 알겠지? 마지막 거 보자. 자, here's the bottom line. 여기 해석 보면은 요컨대라고 나와 있거든. 요컨대. Here's the bottom line.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bottom line이라는 게 이제 밑줄이라는 뜻도 있는데 정리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야. 요점이라고 해석을 하지. 요점. 여기에 요점이 있다. 내가 정리해줄게. 이런 말이지. To improve and preserve memory at the cognitive level. 자, 위에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존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인식적 수준에서 향상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work on 노력해야 합니다. 자, 밑줄 치자 이제. 뭐를 노력해야 하냐면 all function.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자동차 운전을 대입해서 해석을 해볼게. 자, 요점을 말해보자. 네가 운전을 잘하려면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기능들, 이거 다 노력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라는 내용.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 내용까지 정리를 해볼게.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뭐라고 할까? 인식적 수준의, 이제 어려운 말좀 써볼게. 인식적 수준의 메모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인식적 수준의 메모리를 향상시킨다라는 말은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운전 실력 자체가 향상되기 위해서는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인식적 수준의 메모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너가 이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결국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모든 기능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동차 조작법, 도로교통 법규 등등등 모든 기능들에 대해 노력을 해야 돼. 그 하나하나 다 노력을 해야 돼. 왜? 다 뒤에 이렇게 있거든. 조금 어려운 그림이긴 하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